신임장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? 두 분이 어떻게... 두 분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? 오, 내가 경찰 청년 친어머니 만나기로 했다고 했잖냐. 너랑 경찰 청년 그 결혼 승낙받는다고. 아이고, 허황된 말씀. 난 결혼 절대 반대한다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. 아니, 뭐요? 아니, 지금 우리 하영이가 뭐 어디가 어때서 이렇게 끝까지 반대를 해? 아니, 사람이 말이야. 뭐 좀 적당히 해야지. 아니, 어디가 어떻다니요. 그건 할아버지께서 더 잘하시잖아요. 그리고요, 난 뭐든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뭐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. 아, 뭐야? 아니, 사람이 열받게 하는데 정말 뭐 있네. 사람 복장 터지게 하는데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, 이 아줌마가. 어? 야야야, 결혼이고 뭐고 하여가 포기하자. 이런 여자 시어머니로 만났다가 너 인생 너덜너덜해지는 거 시간 문제야. 아이고, 누가 할 소리. 이런 장인 만나면 우리 은혁이 아주 평생 피곤해지는데 정해지 미래지. 어머니. 아니, 좋아 좋아, 다 그만둬. 어? 좋아, 저 나도 내 딸 깨끗하게 포기시킬 테니까 싸가지 그쪽도 자기네 아들 깨끗하게 해, 단념하게 해, 알았어?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. 어, 그래,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는 걸로. 아니요, 저 은혁 씨랑 헤어질 수 없어요. 야, 하영아, 우리가 지금 하는 말 못 들었어? 신 팀장, 그게 그렇게 고집부린다고 될 일이야. 저 임신했어요. 응? 뭐라고? 임신? 네, 6주 차래요. 아니,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경찰 청년의... 어? 네, 은혁 씨 아이예요. 어머나, 세상에.